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작년에 살짝 설렜어로도 많은 사랑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랑 덕분에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2021년도에도 멋진 모습으로 또 무대로서 만나 뵙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난해 올해 브랜드 대상에서 이름을 올리셨는데 멤버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오마이걸이라는 브랜드가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아무래도 완벽한 멤버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벽한 멤버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조합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멤버들끼리 있을 때 나오는 그 밝은 에너지 앞으로도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 주세요. 다음으로는 앞으로 이 많은 그 분들께 오마이걸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지 말씀해주세요. 기억 혹시 있나요? 어떤 브랜드로? 오마이걸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저희 오마이걸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룹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음악도 되게 기분 좋은 노래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명반이 많은 그룹이다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5월 10일에 컴백을 앞두고 계신데요. 기대할 포인트를 좀 말씀해주세요. 앨범 기대 포인트가 한번 얘기해줄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5월 10일 컴백하는 던던댄스라는 곡이 굉장히 밝고 명랑한 곡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 많이 전파해드릴 테니까요. 그럼 저희의 무대에서의 즐거운 모습 그리고 멤버들의 다양한 이제 보컬들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라이브 스트리밍 쇼 DJ 부문 수상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제가 브랜드 대상에 와서 솔로 가수 또 예능인 이렇게 또 상을 받은 적 있어요. 근데 이제 또 DJ 부문에서 또 상을 받게 돼서 너무 또 감사하고요.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가수가 아니라 DJ로서 또 처음으로 상을 받으셨는데 호스트 하성우 씨만의 강점이 있다면? 제 강점이요? 아무래도 좀 직접적으로 좀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좀 강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게스트분들이 오면 또 친한 후배들도 많고 선배님들도 너무 많으니까 재밌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강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호스트 하성우 씨로서 열일 중이시지만 새 앨범을 기다리는 팬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앨범 녹음을 다 마쳤고요. 이제 금방 이제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많은 소비자분들께 하성우 씨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주세요. 일단 하성우이라는 브랜드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좀 즐거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브랜드? 네, 그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그리고 아까 행복의 근원은 좋은 관계라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팬분들이랑도 그렇고 항상 그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려고 노력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을 선물 받는 느낌이어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이렇게 혼자 상 받는 것도 처음이고 모든 게 지금 낯설어가지고 많이 긴장이 되는데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예나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예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